와 친구들 버섯이 아저씨야 오늘은 짱구를 해볼 거예요. 데뷔구와 친구들 나와 박사의 어여랑방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도 돼요. 아빠 이름을 머릿속에 지우라고? 아니 여기 딸내미 왜 이래? 아니 아빠 존함을 어차피 캡으로 부를 테니까 개불쌍해. 아니 어떤 취급을 받고 살고, 살고 계십니까 아버님? 허허이 아무래도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대체 엄마!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걸까요? 캡! 이것 좀 열어줘! 아무래도 대체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걸까요? 캡! 어허이 밥 달라 해 어허 오 어허이 밥 허허이 밥 밥 아마 옆집 애들 오늘 안 하나 보네. 옆집 가라고 안 가 어 야 어 허허이 뭐 장시간 여행해서 피곤했지. 장기를 두면 피곤해. 어 짱구 새끼 오늘 장시간 여행해서 피곤했지. 어 아버지 자 그 왔다 왔 오 잠깐만 방금 여기 뭐가 있어 오씨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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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개빨라 부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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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흰둥이야. 여기까지 나를 마중 나왔네. 흰둥이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호호이 호호이 짱구네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요요네 집에선 저녁 식사를 마칠 때가 되면 바람을 타고 어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좀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 뭐 들리잖아 지금 무전 동료 공 오 발이다. 옆집에 사는 명주실 씨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랍니다. 야! 씨발 좀 조용히 읽어라. 어 안녕하세요. 초짜 맞춰 새끼 요리 아니야? 야, 얘들아 오늘 이야기는 어땠어? 재밌었어? 엄마, 유로치 유리인가? 누가 왔어요? 엄마야? 왔어요! 유라네 이름이? 뭐야? 이름이 유라야? 유리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 꼬마는 저희 언니 친구의 아들인 짱구예요. 역 앞에서 만났잖아. 아 칠수야? 아니 씨발 오수 그 칠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칠수야? 공룡의 뼈 마음에 걸려. 근데 주실 좀 이쁘지 않아? 뿅뿅 달걀! 전 누구의 엄마가 이쁘다고 하니까 좀 아니 여러분들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이 예쁘다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 서른이에요. 어? 봉비서 스물아홉이고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그럼 이만 그리고 아니 잠깐만 라라야 그게 아니고 조용히 좀 책 좀 읽으세요. 슈발 무슨 확성기 틀어놨어요 라고 말하러 왔잖아. 우리 따지러 왔잖아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애들과 비슷한 또래 같구나. 앞으로 둘 다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렴. 다행이다. 주실 아주머니 다행이에요. 훈이가 아니어서요. 옆집에 훈이 살아봐. 그럼 자기소개. 옆집에 훈이 살았으면은 아 짱구야 백간의 식당 명물 라면 고맙구나. 아 참 많이 나온 김에 우리 신문사에 놀러 오지 않겠니? 누가 짱구에게 마을 좀 안내해줘. 라라야 네가 할래? 씨발 제가요? 아, 그럼 일단 마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안내해줄까? 부탁해도 되겠니? 씨발 고맙구나. 그럼 아침 식사가 끝나면 이 식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꼭이야. 그럼 내가 오늘은 라라 누나를 위해서 쭉 안내해줄게. 짱구 저거 할 때마다 목 돌아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웃는 거지?
짱구랑 짱아랑 내가 볼 때 10살 되면은 바로 그냥 먹디스크 될 것 같아. 자 가자. 어! 칠수랑 유라다! 병신들아 뭐하냐? 이거 벌레 뿌리뿌리뿌리뿌리뿌리뿌리 개쩔지 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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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 어디서 왔니? 난 떡님 마을에서 왔어. 어쩌라고? 어? 이 누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누나 대가리가 키위인데 누나 그렇구나. 어 뿌리 잠깐만 쓰레기 수거이? 기다릴게요. 짱구야 넌 여기 있어라. 호호이 짱구야 여기서 여기 들어가라. 어허이 타는 쓰레기를 어허이 으악 뭐 벌레를 짚고 댕기냐. 어 가요. 여기는 식료품을 파는 안개섬 스토어야. 안개섬? 주인은 귀여운 아가씨랍니다. 얼굴을 봐야겠는데 이쪽으로 고기 좀 돌려볼래요? 으악! 대가리가 뭐야? 안녕? 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 어제 왔을 텐데 나? 몇 시? 생각보다 훨씬 먼 곳에서 왔구나. 와 안 받아주고 그냥 넘기는 거 봐봐. 난 이 안개섬 스토어의 마스코트인 서베와야. 미니스커트? 난 18살. 아 진짜? 내가 이런 어린이에게 무슨 말을 한 거란. 매화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어 말하는 거 봐봐. 씨발 안 되겠다. 이거 절도 좀 할게. 까불지 말라고? 누가 까부는지 지금 좀 알려줘야겠는데? 매일매일 저 뒤에 있는 붉은소 저 뭐야 샐러드 훔칠게. 지금 텃세 부리는 거야 시골 텃세? 알았으면 다음 가게로 가자. 참 나에게도 까불지 않는 게 좋을까. 뒤졌다 다들. 초법 소년 데뷔구의 맛을 보여줄게. 잠깐 빨리 따라와. 뒤졌다. 뿌리뿌리뿌리뿌리 이거 깨우지 마세요. 뿌리뿌리뿌리 어 내가 손님 막을 게 오는 거. 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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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도 있네. 와, 내려다보는 거 본 거 봐. 존나 권위적이네. 짱구야, 어서 와라. 마침내 왔구나. 케첩? 케첩이래, 캡이다. 이제 슬슬 외울 때도 됐는데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어른한테 가정 교육을 못 받은 것 같구나. 아무튼 아저씨는 여기서 신문을 만들고 있단다. 짱구 너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갖고 있네? 이네! 저 이 카메라 공짜로 받았어요. 사진 찍으면 그림이 돼서 나오는 카메라예요. 이네! 그렇지, 그 짱구야,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신문사의 어린이 기자가 되어보지 않겠니? 칙칙 칙칙 퍽퍽. 어린이 노동 착취. 개꿀 빨려고 노동 착취. 그건 기차고, 기자라는 건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을 말한다. 그럼 짱구가 담당할 신문을 새로 만들어 볼까? 어디 보자. 짱구는 연애란을 그래, 카테고리 나누자. 연애란을 가라. 아니면 시사나 이런데. 우리 짱구가 담당할 카테고리는 정치 시사다. 오잉벽 신문. 좋은 기사를 쓰면 아저씨가 용돈을 줄게. 와, 다 그 가로채려고 수발. 이 마을 애들 봐봐. 벽신문이 뭐예요? 작은 신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용돈 있으면 저도 첫커피 살 수 있어요? 그럼 첫커피를 차라리 줄까? 일돈 대신. 일단 집에 가자. 엄마가 걱정해. 잠깐만. 나 체력이 없네. 흰둥이! 역시 흰둥이야. 여기까지 나를 마중 나왔네. 흰둥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흰둥아.
휴. 이따가기마송. 난 신문 기차가 됐다. 칙칙폭폭 칙칙폭폭폭폭. 일하시는데 방해되는 거 아닌가요? 어 무슨 소리요? 아주 개꿀입니다. 짱구 덕분에 66명이 늘었어요. 아주 개꿀이에요. 짱구야, 네가 갖고 있는 신기한 카메라를 사용해서 우리 신문사를 부흥시켜 주라고. 껄껄껄껄. 난 1,100원 주면서 부려먹을 테니까 짱구야 기대하고 있으마. 노동 착취. 오. 근데 이 게임이 힐링 게임 아닌가? 나 너무 이 약 물고 잘 먹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썼습니다. 어? 그곳은 옆 대륙이었던 것입니다. 아, 또 시끄럽게 있네. 오. 아줌마! 오니 나시드. 아줌마! 계속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거 요거 씨. 그 재판소에는 산도 없고. 이 말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캡 아저씨라고 알아? 그의 친구들의 어? 화석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름은 푸테아미돈입니다. 어허이. 매일매일 많은 친구들과 하늘을 그거 알아? 여기 있는 고대 전라도를 통치했던 일족이 만든 거. 보는 상승기를 고대 전라도? 하늘 위로 날아올라 고대 전라도가 있었나요? 나 몰랐네. 이 말은 정말 쓰고 일하니까. 강한 소풍을 이용해 뿌리뿌리뿌리뿌리뿌리뿌리뿌리 날아오르자. 어머, 여기 병신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장구봐 귀여워. 너의 발도 귀여울 수 있어 누군가에게. 명심해. 명심 또 명심해라. 어, 물이다. 지저분한 운동화 한쪽. 어? 궁금한데? 가져가. 가져가라고! 지저분한 운동화! 부리부리부리부리! 이건 캡 아저씨의 신발인 듯! 아, 병신들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 얼마나 놀 게 없으면. 어, 한심해. 어, 오토바이 한번 타고 가볼까? 씨발! 아니네. 뭐야 이거? 나팔코 울타리가 있다. 울타리라리 아우 나 입이 좀 울타기라기보다 꼭 벽 같다. 아 저거 아 이거 어떻게 해 저거? 저 대나무 저거 숨쉬고 있는 닌자 질식사시키고 싶은데 익사시키고 싶다. 호잇. 뜨거운 물 붓죠. 저 저기 사이코세요? 뜨거운 물을. 아니 쌉 사이코세요? 저 유일한 숨구멍인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어 질식사는 괜찮고요. 오 좁쌀 사마귀. 사마귀. 아 얘들 불쌍하네. 어 치수야 유리야 케이블카 타고 산 꼭대기 여기 가면 전망이 완전 끝내죠. 전망이네 전망. 흠 서울이라 어딘지 알아? 당연히 알고 말고. 아 니가 알까? 어? 이 수바 새끼야 진짜 전화만 모였나 종이 저러고 있네. 난 얘들 재밌게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헐. 뭐 위대함이 안 느껴져? 아니 왜?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어? 시간은 뭐야?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뭐야? 거대한 힘 앞에 다들 무릎을 꿇어라. 거대 생명체가 나타나다 종료. 종료? 아 근데 공룡이라니 어? 어? 다들 왜 그래요? 얍! 어 이것 봐요. 어하이! 하이! 헐! 어?
다들 타임 스톱부? 어? 그럼 이만 뿌리 말도 안 돼. 왜 이마을 사람들은 공룡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이래서 이몸의 계획이 말짱꽝이야. 마을 사람들이 공룡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고 박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는 어쩔 건데. 병신아, 아니 온수단사우루스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엉청난 광폭한 사우루스를 데리고 와야지. 사악한 박사의 뒤를 몰래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싫은데 누나. 내 엉덩이 좀 바라봐줘. 건축 모로리랑 옥수수를 1톤이나 사갔다고? 매일 배달해달라고? 공룡이겠지. 섬에화야 머리가 없어? 딤보가 지나가는데. 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 비키라니까. 우와, 펄펄 딱. 우리 엄마랑 못하면 누가 이길까? 보리보리보리보리! 우와! 오! 자동차가 생겼다! 별 두 개 됐네 이거! 내 덕에 차를 산 거야? 호호! 이 개새끼야! 이거 내 나이시 한놈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나한테 이거 말을 해야지 이거! 이 새끼 봐라 이거! 이런 씨발! 저기요! 나 과로로 쓰러졌어요! 과로로 쓰러졌다고! 짱구야, 내가 누구랑 닮은 것 같지 않니? 봉민선하고 닮았는데? 역사상의 인물이야. 라마? 뭐 캔드릭 라마? 주변의 공룡들은 폭군 같은 그의 모습을 아줌마! 동화책 좀 그만 읽으세요! 존나 시끄럽네 진짜! 얼굴에 매미 붙여버리기 전에! 예? 그만 좀 부르세요! 예전보다 더 이 마을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난동을 사박사라고 알아? 늘 외톨이였죠. 타국은 아줌마 발보일지도. 거대한 가볼까? 밤에 멀리 가는 건 무서우니까 문은 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제일 무서운 건 짱구야. 이 재앙 덩어리. 정말. 뭐야다요. 뜨거운 물 부어야 되는데. 반가 반가 짱구야. 왜 게시판을 보고 있어? 뭐 갖고 왔어? 이걸로 할래요. 아 씨발 뺏겼다 개상. 이런 씨발. 600원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람쥐. 겨우 600원? 이런 빡. 웃어주는 거 봐라. 이 집에 대해서 캔 산나물을 우리 마트에 취급하는 건 100년 전부터 해온 방식이야. 그럼 짱구야 한 거 기대하고 싶게. 아니 물가도 100년 전 물가 같은데 슈발. 힐링캠에 진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몰입을 해버렸나요? 근데 애새끼한테 주꼬미 1,000원에 파는 건 이런 쌍놈 새끼 아니야 이거. 개 같은 거 그림을 이렇게나 그려버리. 아 어딜 자라고 해 이놈 새끼야. 어이 당신도 소인의 품에 한 건 한번 안기겠어? 이번 주부터 백전의 식당에 꽤 예쁜 여자 직원이 왔던데 내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라고. 어? 우리 엄마인데? 봉미선이다 봉미선. 우리 엄마잖아. 어? 아파! 아빠한테 이러러 가야겠어요. 시엄마씨 큰일이고! 시엄마씨! 저 새끼 생긴 거 금태양 닮았더니 시엄마씨 큰일 났어! 힌둥아 물자! 힌둥아 개물자! 역시 인동이 여기까지 나를 마중 나왔네. 마중 나온 거야? 현동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뭐지? 서쪽의 높은 산에서 살던 누나 자꾸 발바닥 보인다고 해. 그러고 보니 이 문의 안쪽이 열리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니? 가끔씩 이 마을에 사는 꼬맹이, 꼬맹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 오, 섬에 하는 마트걸 종료. 이런 게 있었어요? 섬에 하는 마트걸. 어? 어, 씨발! 아! 안녕? 난 로봇이야. 혼자의 그 좀 해주세요. 주먹밥이라고 놀리지 마. 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어? 누가 열어서 문? 씨발, 섬에 와, 일로 와. 난 로봇을 아주 좋아해. 널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고. 그래서 나도 로봇이 됐어. 전부 만들었네. 아무리 봐도 개 원기길인데. 주먹밥이라고 놀리지 마. 당장 주먹밥 개대가리 새끼야. 누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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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철수 엄마 좀 예쁜 듯. 아, 이런 말 하면 아! 어느새 이런 씨발 흰공사자. 맞음 나왔나 봐. 아, 나 아니 나 아, 나 보고해야 된다고. 아, 이런 씨발. 오늘부터 아침 체조에 섬에와 양이 참가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아, 재밌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짱구 게임 해봤는데요. 잘 만들었는데 재밌고요. 뭐 maybe 그렇게 생각보다 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었다. 이런 게임은 힐링하듯이 잔잔 말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아마 다음에 하면은 엔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